네,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이 초박빙 대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시나리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일까요? 두 후보 모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미시간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를 했죠.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는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유세를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백인 노동층을 공략하는 건 물론이고, 무슬림 인사들도 연단에 올라오는 아주 특이한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 현재 양측의 전략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누구에게 투표할지 마음을 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전통 지지층을 결집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 후보의 이 선거 유세에는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통 지지층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미셸 오바마 여사도 나왔고 비욘세도 나왔고 아마 이들이 이제 뭐 표심을 바꾸는 어떤 그런 어떤 능력은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표심은 정했지만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마음은 정했지만 투표장에 안 나가는 그런 지지층들도 있거든요. 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데에는 큰 힘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은 이 팟캐스트인데 이 팟캐스트가 남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에게 인기가 좋고, 뭐 남성이라 그러면 지금 선거가 약간 성대결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라면은 트럼프의 어떤 지지층이라고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좀 호소하는 어떤 그런 선거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러면서도 무슬림 지도자들도 만나고 하면서 틈새를 공략하고 있는데 양당 모두 지금 좀 전통 지지층을 좀 투표장에게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선거 운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전통 지지층 결집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에서 이 법인세 인하하겠다라는 공약을 재확인한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줄곧 세금 인하를 주장해 왔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미시간 유세에서 6%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21%에서 15%로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6% 줄이겠다라는 것이고 단지 이제 조건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 그리고 미국의 제품을 파는 회사, 미국인들을 고용하는 회사에게만 이런 세금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론은 누구에게 마음이 가고 있는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뭐 여러 여론조사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내놓은 걸 보면 동률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들을 봐도 좀 비슷해요. 굉장히 초박빙인 것이고. 근데 이게 추세를 좀 본다면, 추세로 본다면 사실은 트럼프가 추격을 했다라는 이제 추세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추세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추세는 분명히 트럼프에게 유리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7개 경합주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들쭉날쭉이기 때문에 이게 이 여론조사의 폴, 그리고 롤러코스터의 그 폴을 이제 앞에 갖다 붙여가지고 폴러코스터다, 뭐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론조사는 들쭉날쭉한데, 근데 한 기관이 조사한 이런 여론조사를 예를 들어가지고 8월, 9월, 10월 이렇게 시계열 분석을 하면은 분명히 추세에는 해리스가 조금 꺾이고 있고, 트럼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여론조사 기관,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은 더 힐이라는 이게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그리고 뭐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여론조사 결과 한달 사이, 한달 간격으로 행해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분명히 조금 트럼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워낙 이제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정말 확언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선거 제도가 워낙 특이하잖아요. 승자 독식 제도이고 이제 맞아요. 경합주에서의 어떤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도 상당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의 판세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조금 전에 이게 저희가 트럼프의 판세 이제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추세 상승 요인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트럼프의 상승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저는 트럼프가 상승했다기보다는 해리스가 동력을 좀 상실했다. 아, 왜냐하면 7월 말에 바이든이 후보 사퇴하고 8월에 후보직을 공식적으로 승계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어떤 동력을 확보한 것은 맞는데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미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별로 그렇게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냐 그러면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응답자가 한 65% 나오고 그렇다면 이번 행정부에서 다음 행정부까지 큰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러면은 트럼프가 한 56%? 한 57 나오는데 해리스는 한 25%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해리스는 어떤 그런 좀 상승 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하는 어떤 그런 선거 전략을 취했어야 되는데 차별화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과는 다른 이 캐멀라 해리스의 어떤 비전, 캐멀라 해리스만의 어떤 정책을 내놓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실제 선거의 결과를 결정지을 이 7개의 경합주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오차 범위 내예요. 그래서 정말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데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잘 포착되지 않는 이제 그런 표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그런 부분을 주도 면밀하게 좀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샤이라고 하잖아요. 샤이 트럼프라는 용어는 뭐 이전 대선에서도 익숙하게 들어봤던 용어인 것 같은데 히든 해리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샤이 트럼프와 히든 해리스의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도 하는데 이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제 샤이 트럼프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뭔가 조금 좀 찜찜해서 누구를 지지하냐 그러면은 속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그걸 얘기하지 못한 그런 지지층, 트럼프 지지층을 샤이 트럼프라고 했는데 요즘 그런 샤이 트럼프층은 좀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그냥 여론조사에 잘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집에서 전화도 안 받고 휴대폰을 두고 나가서 뭐 산과 들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아예 그냥 휴대전화가 없는 그런 트럼프 후보 지지층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소득층일 수 있겠죠. 그런 그 샤이 트럼프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잘 포착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히든 해리스는 뭐 요즘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들이 이 해리스를 잘 지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투표장에 가면은 결국 누구 지지하겠느냐? 해리스를 지지한다 그래서 히든 해리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얼마나 많은 히든 해리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7개 경합주의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득표율을 보니까 2016년 선거도 그렇고 2020년 대선에서도 여론조사보다 상당히 트럼프가 많은 표를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많게는 6% 이상 더 많이 나온 경합주도 있고요. 아마 그 주가 펜실베니아였나? 뭐 하여튼 잘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지금 적게는 2% 이상 더 득표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번에도 얼마나 이제 여론조사 기법에서 그런 부분을 보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리스 캠프는 조금 뭐라 그러나요? 좀 경각심? 이렇게 조금 긴장을 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사전 투표자도 이미 뭐 3,300만 명이 넘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일부 경합주에서는 공화당 소속 유권자가 더 많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좀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 2020년에 사전 투표율이 70%였어요. 그러니까 2016년 대선에서 한 35-6%였거든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민주당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미국 대선은 미국 선거는 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바이든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 일하느라 하고 바쁜 세대들이 투표를 잘 못하는데 이들이 이제 사전 투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2020년 대선 결과가 바이든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사전 투표제가 나름대로 정착됐고 이제 편리하니까 그래서 네.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공화당 지지층도 많이 사전 투표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도 그랬어요. 나도 이번에는 사전 투표하겠다 그랬고 그리고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같은 주는 지금 허리케인으로 피해가 큰데 여기서 투표율이 낮으면은 트럼프에게 불리하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계속 사전 투표를 지금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했는데 반반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전 투표가 반드시 민주당에게 해리스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한치 앞도 알 수 네. 없고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변수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 네. 확전 가능성 또 중동 상황 이런 네. 부분들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궁금한데요. 교수님 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선거가 예, 이 9일, 뭐 10일 그 정도밖에 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정책 이슈는 정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벌써 표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단지 이 중동 사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야이야 신와르 하마스 수장을 이제 제거하는 데 성공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휴전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감행했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그런 보복 공격이었거든요. 미국에게도 통고하고 이란에게도 통고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에서 재보복을 하지 않는 이상 조금 뭔가 진정할 기미가 보이고 러시아 파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부러 미국이 조금 네, 바이든 행정부가 쉬쉬한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뭐 지금 당장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근데 당장 그 전장에 북한군이 투입이 돼서 전투를 시작하고 우크라이나가 강경 대응을 하고 뭐 나토의 뭐 유럽 동맹국들도 뭐 파병을 진짜로 하기로 결정하고 한국도 뭐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확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이 선거 전에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좀 해리스 후보에게는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